김영환. 다시 한번 길게 붙여봅니다. 네, 잘 붙였어요 지금. 헤딩 연결됐어요. 자, 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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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골. 자, 지금 김포 입장에서는 핸드볼 반칙이 아니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부심은 또 심판들을 모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과연 어떤 판정이 나오게 될지. 김포 입장에서는 핸드볼 파울을 주장을 하고 있고 창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자, 지금의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네요. 이제 골문 안에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아쉽게 손에 맞으면서 지금 득점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드라마가 나올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자마자 골이 나왔었는데,